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송정 낚시터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공수마을까지 한번 다녀보고 있습니다. 학공지가 올라온다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갯바위에 저는 춥습니다. 저 낚시터는 안 가져왔습니다. 자, 여러분들께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. 여기 공수솔밭에 여기서는 와가지고는 한 사람 아까 저기 학공지를 올리는 바람에 제가 사진 좀 찍다 해서 성낙을 받고 그래 사진을 찍었습니다. 그 사진은 사진 자체는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. 자, 여기는 공수솔밭입니다.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자, 이 사람이 아까 제가 학공지를 한 마리 잡고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. 그 사진을 여러분들께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고요. 자, 좀. 자,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다. 전부 다 밑밥을 안 줘가지고, 전부 다 밑밥을 안 주고 있습니다. 밑밥을 한 사람만 밑밥을 주고 있는데 서로가 밑밥을 주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고기들이 안 빠지는데 서로가 밑밥을 아무도 안 가지고 한 사람만. 자, 요 사람 지금 현재 한 사람이 밑밥을 주고 있습니다. 밑밥을 주는 사람은 그래도 학공지는 동다리가 그 행강등이다 그러죠. 내가 그런 식으로 올라버렸습니다. 그 행강등 자체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자, 이렇게 시야를 줬습니다. 자, 잘 보이십니까? 절대 이 학공치 잡을 때는 밑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. 자, 다시 낚시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우리 아저씨 오늘 사진 찍게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사진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터 오면은 여러분들 좀 깨끗하게 하고 나갑시다. 좀 부탁 좀 드릴게요.